현대 기아차가 중국의 구글로 불리는 바이두와 미래 커넥티드카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인공지능 비서부터 자율주행차까지 미래 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권순우 기자입니다. 현대차와 중국의 최대 인터넷 업체인 바이두가 함께 개발한 자율주행차입니다. 바이두는 검색 엔진, 인공지능, 음성인식, 커넥티비티 등 분야에서 중국의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중국의 구글로 불립니다. 현대기아차는 그동안 통신형 내비게이션, 대화형 음성인식 서비스 분야에서 협업을 했지만 더욱 강력한 미래 커넥티드카 동맹을 형성하기 위해 전략적 협업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바이두와 협업을 통해 단순한 기술 개발 동맹을 넘어 중국 시장에서 ICT 변혁을 주도하는 업체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협업은 커넥티드카, 음성인식 서비스, AI 로봇 개발, IoT 서비스 등 4대 분야입니다. 양사는 날씨, 뉴스 등 다양한 주제의 대화와 스케줄 관리도 할 수 있고 내비게이션, 에어컨, 미디어 등 주요 장치를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 샤우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AI 샤우드 로봇은 지난 4일 스포티지에 탑재돼 바이두 AI 개발자 대회를 통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또 집에서 차량을 제어하는 홈투카 등 IoT 기술도 조기에 시장에 선보일 계획입니다. 중국 자동차 시장은 모바일 환경을 일찍 경험한 1980년 이후 세대, 지우링 허우를 중심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IT 기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바이두와 협업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트렌드를 선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입니다.